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식이 왔습니다. 요한 조금만 기다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웅행웅행 지솔이입니다. 자, 우리 자기 소개해 주세요. 요한이요. 몇 살이에요? 자, 오늘은 롯데리아에서 신상고가 나와가지고 오리지널 새우버거랑 새우 패티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거 반반 리뷰해보려고 조카는 불고기 버거 이렇게 오징어링도 있습니다. 오징어링 불고기 버거 짠! 먹으면 돼요. 기존 새우버거는 이렇게 양상추에 패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 새우버거 패티는요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그냥 먹으면 돼요? 네,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이렇게 새우버거는요 이렇게 차이입니다. 한 겹, 두 겹. 그러면 기존 새우버거 먼저 먹어볼게요. 달콤한 크림. 응? 크림에 나 크림도 있어요. 여기 먹어줘, 짱. 짱 맛있어. 진짜. 우리 오랜만에 찍어본다. 엄청도 감자튀김. 감사합니다. 맛있어? 아, 국수 뿌려야 맛있네. 응. 그럼 여기다 이거 하면 돼. 응. 이것도 응,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요. 엄청. 응? 먹으면서 찍으니까 좋다. 진짜? 네. 그럼 앞으로 삼촌이랑 먹으면서 찍을까요? 네. 삼촌이 사진 찍을 때 제가 올게요. 오징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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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기 찍어보는 거 봐요. 맛있어요? 요한이는 양파를 못 먹습니다. 요한 양파 없애줘? 그래도 요한이 편식하면 안 되는데 좀 맵다, 그쵸? 네, 좀 매워. 기존 새우버거 먹어봤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더블 패티 새우버거 먹어보겠습니다. 제 것도 좀 주인공이에요. 제 거 맛있어요. 새우는 저 싫어가지고 좀. 대박 떡공. 이게 더블 패티인데 안에 새우 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는 거야? 하나 둘 셋? 됐다. 어떤 찍을 거 있으면 저 불러서 여기 같이 찍어요. 맛있어. 난 맛있어. 아, 맛있다. 나 오징어는 좀 싫어요. 좀 싫어요? 정말 맛있다. 배가 좀 차는데? 자, 더블 새우버거 한번 먹어볼게요. 응? 그러면 저 김치가 좀 필요해요. 김치는 지금 없어요. 있죠, 냉장고. 김치가 필요해? 가만히 있으세요. 좀 그러면 여러분한테 뭐 해야 돼요? 웃기고 있으세요? 요한 배추김치, 무김치? 무김치. 자, 요한이 깍두기 갖고 왔습니다. 더블 거 버거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저 삼촌 올 때까지 저거 보면서 먹었어요. 더 맛있어요? 여기 안에 새우가 들어있어요. 와, 새우 맛있겠다. 근데 안 먹어. 그래? 왜? 아니, 나 새우를 좀 안 좋아해요. 기존 새우버거랑 다른 맛은 아니에요. 똑같은 맛인데 패티가 하나가 더 들어갔거든요. 근데 먹고 말할게요. 입에 있는 건 먹고 말해야 돼요, 원래. 알았어요. 근데 무튼 기존 새우버거에서 패티가 하나가 더 늘어났는데 안에 새우가 들어가 있어서 씹는 맛이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
아, 재밌다. 내 삼촌 재밌어. 와, 완전 1월 한 달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드셔보세요. 요한 햄버거 안 먹을 거예요, 이제? 삼촌은 배가 불러요. 먹을게요. 요한이 햄버거 한 입만 먹어봐도 돼요? 불고기 버거. 제거 왔어요. 찡찡찡찡찡찡. 완전.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대박 맛있다. 삼촌, 응? 우리 다 먹었으면 이제 여러분한테 진짜 맛있어야지. 진짜? 네. 이거 먹고. 와, 삼촌은 배가 너무 부르다. 더블 패티 새우 버거는 꼭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는데? 역시 불고기 버거는 진짜 단짠이야. 진짜 생선장이야, 생선. 와, 완전 맛있다. 와, 배 엄청 불러. 새우버거 때문에 노랭이 입은 거 센스있게 아셨다면? 자, 요한씨, 이렇게 해서 우리 롯데리아 먹방을 했는데 어땠어요? 좋았어요. 이거 보고. 응? 얼만큼 좋았어요? 많이요. 많이요?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토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새우버거 신상 너무 맛있으니까 꼭 드셔보시고요. 오늘 롯데리아 먹방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건 안녕해. 안녕. 안녕. 뾰로롱. 숨은 거야?